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덴사 노데와 소속사 간 벌어진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데는 지난해 12월 소속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소송 종료까지 전속계약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노데의 대리인은 지난해 4월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계약 해지 후에야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에서 말하는 사유는 노제의 SNS 광고 논란이 언급되었습니다. 소속사는 이 논란으로 인해 노제가 활동을 중단했으나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덴서 노제와 소속사 간 정산금 문제에 대한 소송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